안녕하세요. 생활라이트 채널 용도TV 도우입니다. 네, 제가 저희 집에 요즘 최근에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원래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까 있던 애가 첫째인데 18살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둘째인데 올해 6살이에요. 얘가 좀 때를 부려가지고 제 약간 껍딱지인데 얘가 6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가 지금 저쪽 방에 자고 있는데 두 달 반 된 말티즈가 새로 왔습니다. 강아지가 세 마리가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집에 먼지도 더 많고 막 털도 더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청소기를 거의 매일 돌리는데 제가 매일 돌리는 건 아니고 이 로봇 청소기가 톡톡히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 엄선 로봇 청소기라는 청소기인데요. 엄선모를 원래 뭔가 엄선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조금 유명한 브랜드 그런 브랜드 공장 직영 제품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아이를 지금 쓰고 있고요. 이 제품이 로봇 청소기 라인업으로 하면 약간 프리미엄 라인업쯤 되고 가격은 한 60만원 정도 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엄선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 청소기에 없는 그 몇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뭐 일반적인 그런 동그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9.7mm, 그러니까 한 10cm 정도만 보장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서 뭐 소파 밑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할 수 있고요. 언제 봤어 또. 청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이 LDS 센서라는 겁니다. 센서가 4,000회 정도 그 레이저 스캐닝을 해줘요. 1초당. 그래서 굉장히 빨리. 대부분이 한 2,000회 정도 되거든요. 초당. 그런데 얘는 초당 4,000회 정도의 그 레이저 스캐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스캐닝을 잘하는 편이다. 좀 거의 부딪히지 않고 뭐 최적의 경로를 잘 찾아가는 그런 로봇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거의 심플하게 나가는 추세라서 전원 버튼 그리고 이제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홀랑 뒤집어 볼게요. 근데 이 청소기는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뒤집는 거긴 한데 거의 뒤집을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유이도 보는 거야? 유이도 보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사이드 브러쉬가 요 왼쪽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 브러쉬가 왼쪽에 하나만 있는 이유는 양쪽에서 쓸어 담으면 이게 다른 곳으로 튀거나 이럴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요즘은 사이드 브러쉬가 이렇게 하나만 탑재되는 추세이고요. 이게 메인 브러쉬 그리고 바퀴가 조금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어서 그래서 좀 높은 곳도 잘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면에 있는 세 개가 추락 방지 센서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해서 이제 거의 추락하지 않고 높은 데에서 추락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엄선 로봇 청소기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물걸레 시스템입니다. 이 물걸레 시스템을 이렇게 뒤집지 않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뽑았다 넣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장점이냐? 이야!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아니면 이 정도 놓고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물걸레 청소기를. 근데 엄선 로봇 청소기는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쉽죠? 이렇게 빼고 요거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기다 탁 붙이고 탄탄하게 붙죠 되게. 그렇게 하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딱 밀어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엄선 로봇 청소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분리를 하면 물통, 먼지통, 그리고 물걸레 받침이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올인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빼면 물 채우고 먼지 버리고 뭐 물걸레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나요. 그리고 요렇게 먼지통은 요렇게 분리하시면 살짝 왼쪽으로 보내면서 분리를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요렇게 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도 꽤 두꺼운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통 요렇게 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엔 대부분 다른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이 청소판, 이 얇은 판 안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요만큼의 범위를 물통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한 왜 제가 써보니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물을 안 채우고 써도 될 정도의 그런 용량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볼게요. 충전 스테이션은 코드를 정리해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고 딱 놓으면 되고, 그리고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돼지코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얘를 충전 스테이션으로 보내볼게요. 进入回充模式. 잘 충전 스테이션을 찾아서 갔죠? 이 충전 스테이션을 잘 찾는 것도 이 청소기 센서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저희가 좀 긴 편이에요. 저렇게 길거든요. 저렇게 저 끝까지, 그리고 저 끝에 제 작업실이 있는데 저렇게 제 작업실 끝까지 잘 찾아갔다가 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센서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로봇 청소기의 장점을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물걸레 청소하는 게 굉장히 쉽다. 그래서 물걸레 청소기를 쉽게 뒤집지 않고 분리할 수 있고, 탈부착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리고 물통의 용량이 조금 더 많고, 그 물걸레나 먼지통이 올인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제품의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들으셨겠지만 중국말만 할 수 있어요. 얘는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전용 앱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상위 제품이라서 전용 앱에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역 설정을 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국어 버전만 아직 지원이 돼요. 그래서 뭐 대충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눌러서 쓸 수 있고, 뭐 요 하단에 있는 거는 뭐 자동으로 청소하는 기능이고 이런 거 다 있어서 쓸 수 있고요. 한글 매뉴얼도 제공은 되는데 단지 중국말로 하고 중국어 버전 앱을 써야 된다는 게 조금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자동 청소 기능 요 정도 사용하고, 뭐 금지구역 설정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한 그런 것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청소기에 또 메리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메리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청소기의 그 물걸레 청소의 용량을, 물의 용량을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나무바닥 이런 데는 너무 물이 흥건하게 청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소로 놓고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집의 어떠한 그 바닥의 컨디션에 따라서 물걸레 청소 단계를 이렇게 소, 중, 대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청소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사실 되게 여러 개를 써봤기 때문에 이제 얘가 바보짓 하나 안 하나는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센싱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저희 집을 안 헤매고 다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저희가 이게 판상형이 아니라서 집이 약간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알아서 잘 찾아 청소하고, 그리고 낙하하는 것도 이제 베란다 이제 턱이 높으니까 그쪽은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되게 청소를 잘 하는 청소기인 걸 알 수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충전을 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큼 넓은 집이면, 집이 아니라면 뭐
한 번에 충전하고 갔다 왔다 하면서 다 청소 끝나고 다시 스테이션까지 돌아오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청소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다가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으면 보호 자리에서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충전을 하고 청소를 멈춘 곳에 가서 다시 청소를 하는, 계속하는 하고 이제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신의 기능을 다 빼놓지 않고 다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로봇 청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저렴한 로봇 청소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로봇 청소기가 예전에는 거의 100만원 넘었다가 지금은 뭐 많이 싸져서 한 4,50만원, 뭐 샤오미 같은 거 30만원대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한 60만원 정도 하니까, 60만원대 정도 되니까 저렴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사양의 제품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실 점, 제가 말씀드린 것 중국어, 그것만 감안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고사양의 로봇 청소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물걸레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려 봅니다. 제가 요즘 한동안 유튜브를 약간 저 쉬고 있어가지고 약간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와가지고 화면 울렁증? 뭐 하여튼 그런 게 와가지고 제가 조금 쉬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근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종종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의 로봇 청소기 리뷰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이 제품은 지금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계속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